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가봤었죠? 네, 이탈리아였죠. 오늘 떠나볼 나라도 아주 멋진 나라예요. 바로 프랑스인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여행할 준비 됐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프랑스로 떠나볼까요? 이건 프랑스의 국기예요. 여기는 파리라고 하는 프랑스 수도의 모습이에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저기 멀리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인데요. 에펠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기네요. 하늘의 구름들도 정말 멋지고요. 여기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유명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와, 높은 암벽 위에 눈이 쌓여있는 멋진 풍경이네요. 마지막으로 여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섬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섬을 그려볼 거예요. 함께 멋지게 그려봐요. 먼저 땅을 표시하고 가운데 큰 성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땅을 낮게 표시하고 산처럼 올라와 있는 성을 그려줄 거예요. 잔디를 살짝 표시하고 성 앞에 둘러싸인 벽을 표시하고 이쪽에 집들을 그리고 나무들을 그리고 또다시 위에 집들을 그리고 가장 위에는 높은 성을 그려줄 거예요. 간단하게만 먼저 잡아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다 했으면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사이에 건물들을 틈틈이 그려보세요. 바다인 거예요. 자, 이제 연한 선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성을 만들어보세요. 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바다 위에 떠있는 마을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기분으로 마음껏 상상하면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바꿔가면서 멋진 마을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